자, 그리고 우리 조여정 배우님은 정말 그 밀실 속에서 연기해야 되는 그 감정신을, 예, 그 지금까지 필모와 다르게 그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뭐가 제일 어려웠나요? 사실 아무도 안 보는데도 그런데도 사람이 모든 걸다 드러내지는 않는구나라는 감정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하면서 누가 그러니까 누군가는 읽을지도 모른다는 일기 같은 마음. 아, 그쵸. 일기 쓰면서 네. 그렇게 쓰죠, 우리가 가끔. 뭐 그래서 수연 자체가 사실은 갇혀 있지 않을 때도 마음껏 자기의 표현을 하는 친구라서 이게 막 그게 마음대로 안될때이 안에서 근데 또 약자이기도 하고 나가기는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저에게 주입하느라고 좀 충분히 답답해 하면서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랬어야 했고. 그야말로 그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계속 변화하는. 네, 그리고 스스로의 사실은 자존은 굉장히 높고 감독님 표현하신 대로 나르시시스트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이런 데 있어도 무너지기는 싫고 뭔가 이런 여러 가지가 충돌하는 캐릭터여서 네, 저도 궁금해요. 그래서 어떻게 그쵸.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진짜. 얘기 들으니까. 자기애가 정말 강한 사람이 밀실에 갇히게 되면 어떤 모습인지 조여정 씨가 표현해 주셨을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영화 기생충에서도 그렇고, 히든페이스에서도 그렇고, 비밀 공간을 가지고 있는 집에, 집주인으로 나오시는데, 예, 그때는. 저희도 이번에 아카데미 가는 건가요? 예. 아, 굉장히 지금 기대를, 예, 주먹 한번 쳐주세요. 예.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그때는 다른 사람이 나의 밀실에 있었다면, 네. 이번엔 본인이 갇혔어요? 굉장히 느낌이 달랐을 것 같아요.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지점인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혜정 씨. 아유, 어떠셨나요? 진짜 그런 걸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네, 막상 갇히니까. 진짜 이 탈출 욕구? 막 그런 게 강력해서 진짜 생각을 못 했네요. 저희 집이었네요, 저기가. 이 정도 되면 본인 실제 집에도 비밀 공간이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예. 이제 궁금해질 예, 지경이에요. 예. 자, 생각지 못했지만 두 작품의 평행 이론이 있다는 걸좀 말씀드리면서